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백범석입니다. 자,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기 시리즈 그 첫 번째 랜드8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 골드 상자, 골드 티켓 얻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플레이! 정수 시간에 뛰지 마! 자, 아무것도 안 합니다. 지금 아이스캔디맛 쿠키가 지속적으로 장애물을 파괴하고 혹여나 장애물 파괴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 보물들 효과로 어느정도 커버가 가능하고 게다가 또 이제 낭떠러지에 빠진다고 해도 로켓 폭죽이 살려주기 때문에 요 조합으로 달리시면은 어느정도 점수도 뽑아내고 굉장히 멀리 달린다는거. 자, 지금 어디까지 갈지도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죠. 아직 좀 더 이제 아무것도 안하는 조합에 대한 쓸만한 보물이 몇 개 없어가지고 그렇게 멀리까지 갈 것 같진 않아요. 약간 좀 질주 관련된 보물이 나와야 좀 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살짝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, 참고로 요 조합 같은 경우는 언제 쓰냐, 내가 이제 트로피 같은 경우를 어느 정도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이제 랭커들이랑 게임을 할 너무 이제 랭커들이랑 게임을 할 때 더 이상 이길 수가 없다, 그럴 때 요 조합을 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저는 요 조합으로 좀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. 자, 질주. 자, 이제 이렇게 천만 점 정도 먹으면은 이때부터 이제 골드 쿠폰을 얻을 수 있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요 정도만 달려도 괜찮죠? 자, 여기서 빠지고 다시 구출. 근데 요 조합 같은 경우는 저런 거 못 먹어요. 저런 뭐지 저거? 저 주머니? 저런 못 먹습니다. 그렇지, 질주해주시고 질주. 보탐도 못 가고 당연히. 아, 요 조합으로 랜드3까지 갔으면 좋을 텐데. 자, 랜드2. 자, 달밤의 눈싸움 퍽 쳐주시고. 이게 제가 이거 몇 번 달려봤는데 그때그때 약간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. 아, 오늘 얼마나 멀리 갈지. 참고로 이제 이 컨텐츠 반응이 좋다면은 다른 것들도 아무것도 안 하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제 때탈출이라던가 때탈출 2라던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, 아니면 챔피언스 리그라던가. 자, 과연 아이스 캔디맛 쿠키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. 다시 한번 로켓 폭죽 차고 질주. 여기서 낙사하죠, 낙사. 뿅. 자, 로켓 폭죽 다시 질주해주시고 생명물약 먹고. 잘하면 랜드3까지 갈 것 같은데? 랜드3가 아니라 3스테이지? 좋아! 쳐주시고. 오, 스테이지3까지 가나 이거? 설마? 못 갈 것 같은데? 쳐주고. 그렇지. 자, 여기서 이제 빠져야죠. 생명물약 먹고. 그치, 질주 먹고. 오! 아, 저걸 못 먹었어. 저, 와, 랜드 스, 와, 스테이지 3까지. 대박. 2호 달리기 한번 해볼까요? 아니, 안 해. 2호 달리기 해봤자 금방 죽습니다. 아이스 캔디맛 쿠키가 아니라서. 자, 여기까지. 이 정도 점수를 뽑으면은 너무나도 쉽게 꼴등을 함과 동시에 쿠폰 두 개. 오, 이게 사람들을 이번에 많이 만나서 그렇지 약간 등수를 꽤 많이 높이면은 한 5명? 4명 만날 때 있거든요? 그럴 때 같은 경우는 꼴등을 해도 이 쿠폰을 한 5개 정도 주는데. 하, 쿠폰 두 개네. 두 개 먹고 바로 골드 상자 오픈! 뿅! 그렇지. 뭐 항상 이런 화면이죠. 아, 레전더리 펫 저기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. 자,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오늘 여기까지. 뿅!